강도가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일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인류 최초의 옷 아담과 이브가 지혜의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벌거숭이인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서 옷을 헤입었거든요. 바로 옷을 헤입은 나무가 바로 이 무화과 잎이에요. 예, 뭐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뭐 치마를 헤입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보면 인류 최초의 옷이 되겠죠. 팬티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 부위를 가리는 팬티가 되겠습니다. 폼페이 극장의 헤라클레스를 보면요. 아, 이 도금에서 만든 청동상인데요. 예, 중요 부위를 바로 가리고 있는 잎이 바로 이 무화과 잎입니다. 아, 참 재밌죠. 예. 그 르네상스 시대에는 아, 많은 그 작품들이 만들어졌잖아요. 특히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대부분 아,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것이 이제 후대에 걸치면서 아, 이 종교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뭐 오천으로 가린다든지 이렇게 무화과 잎으로 가린다든지 해서 예, 중요 부위를 많이 가렸습니다. 이 무화과 잎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무화과는 기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삽목도 잘 되고 다른 과일에 비해서 병충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지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또 심고 그에 바로 수확할 수 있어요. 사과나 배 뭐 이런 것들은 3년 정도 이상 지나야 수확이 가능하고요. 아무리 뭐 빨리 수확한다고 해도 2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 무화과는 그에 바로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수확할 수 있어서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수확 기간이 길어요. 한 번에 다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아, 온실 안에서는 8월 말에서 11월까지 세 달 이상 꾸준하게 수확이 됩니다. 제가 한 세 그루 정도 심었으면 아, 매일같이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가 계속 수확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먹을 수 있고요. 아, 근데 좀 단점도 있습니다. 온도에 중부지방 온도에 잘 맞질 않아요. 어, 남부지방은 잘 되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그의 기온에 따라서 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함께 해온 과일이라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많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피부 무용을 위해서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고 전해지고요. 어, 두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처음으로 해 입은 옷이 바로 무화과 잎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세시대 멋진 조각 작품에 남성의 중요 부위를 가리던 잎이 바로 그 무화과 잎입니다. 무화과 잎으로 중요 부위만 딱 가렸는데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화과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참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조선시대 때 대문호죠. 박지원 선생님, 영암 박지원 선생님이 이 무화과를 중국에 가서 보고 소개한 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화과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기르기도 참 쉽고 당도도 높아서 아주 맛도 아주 좋은 과일이어서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화분이나 텃밭에 무화과 한 그루 심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요즘 아, 매일같이 서너 개씩 따먹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네, 잘 익은 무화과 이렇게 살짝 갈라진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자, 요만할 때 이렇게 예, 꼭지 있는 예. 자, 이거는 이제 꽃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꽃입니다. 이 안쪽으로 꽃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란 뜻이죠. 근데 어떻게 꽃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 결론은 꽃이 핀다입니다. 바로 이 자체가 꽃이죠. 아, 열매 껍질은 꽃받침이고요. 꽃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예,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 이제 융털처럼 하나하나 아,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무화과 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를 갈라보면요. 무화과를 갈라보면, 예, 바로 이것이 꽃이 되겠죠. 아, 꿀이 아주 줄줄 흐릅니다. 융털처럼 생긴 것들이 하나하나가 바로 꽃입니다. 네, 꽃잎 하나하나마다 작은 씨를 가지고 있죠. 이 씨앗은 꽃송이에 맺힌 열매로 톡톡 퍼지는 식감을 줍니다. 아주 그 식감이 재밌어요. 아주 좋고요. 아, 굉장히 당도가 높죠. 네. 아, 그리고 무화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과 피신 성분이 있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도움을 주어서 변비, 소화불량 뭐 이런 곳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 무엇보다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피부 미용에 좋다고 해서 이것을 즐겨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클레오파트라죠. 피부 미용에 좋은 무화과. 세계적인 역사적인 미인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먹었다고 하는 네,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열하일기를 쓴 박지원이 있죠. 영조시대 때 사신 일행과 함께 중국에 가게 되는데요. 중국에 가서 쓴 열하일기 중에서 이 무화과가 나옵니다. 예,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무 화분이 하나 있는데 잎은 동백 같고 열매는 탱자 비슷하다. 그 이름을 물으니 무화과라고 한다. 열매는 두 개씩 나란히 거기 볼 때 이렇게 두 개씩 나란히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어긋나서 나란히 달리고 있어요. 그죠? 두 개씩 나란히 꼭지에 있다 달린다. 꽃이 없어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하고 박지원이가 이렇게 썼어요. 상세하게 잘 써놨는데요. 박지원이 그래도 조선시대 때 선비고 양반가였었는데 무화과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무화과를 처음 본 걸 봐서는 굉장히 조선시대 때는 보기 힘든 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지원의 글을 보면요. 자, 이 박지원의 글을 통해서 무화과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늦게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지금 심어놓으면 10월달은 돼야 먹거든요. 10월달은 돼야 먹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온실에 심어놓으니까 최소 한 달 이상은 앞당겨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크기가 이 정도 돼서 있다가 익을 때쯤 되면 이렇게 커집니다. 커지고 당도도 확 올라갑니다. 꿀이 흐르는 무화과. 나무에서 완전히 숙성시켜서 먹는 무화과는 굉장히 맛있어요. 당도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일의 끝판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무화과 이야기. 재밌는 무화과 이야기. 동서양에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고 있는 무화과. 노지 무화과는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더 있어야 익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비닐하우스 천장 꼭대기까지 닿을 것 같아요. 자, 텃밭 과일 릴레이. 조금 전에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이 앞 영상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무화과로 이어집니다. 네, 이렇게 바로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요. 그럼 또 바로 위에 것이 또 있고요. 그 바로 위에 것이 있고 이렇게 차례대로 계속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찬바람이 불 때까지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노지에 심었을 때는 한 달도 채 수확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온실에 하다 보니까 지금 8월 말이면 9월, 10월 한 달 정도밖에 못했는데 거의 두 달 반에서 세 달을 수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온실에서 기르면 이렇게 오랫동안 수확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화과는 또 번식이 굉장히 잘 돼요. 잘라서 이렇게 곁가지나 이런 것을 잘라서 삽목해 놓으면 굉장히 뿌리가 잘 내립니다. 자, 씻을 때는 꼭지가 위로 올라가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씻어주면 됩니다. 물속에 담가서 씻지 마세요. 그러면 요 꼭지 구멍 쪽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맛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꼭지 구멍 쪽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세워서 씻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서. 왜냐하면 농약을 거의 치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올해 특별한 경우에는 뭐 친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텃밭에서 기르는 무화과는 거의 농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먼지 정도나 제거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물에 담그지 말고 흐르는 물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잘 익은 것은 이 꼭지 부위에 구멍이 있고 옆에 살짝 갈라져요. 요것이 아주 잘 익은 거고요.